검사는 간단한 체크리스트예요. 네네. 26점이 넘으면 그거에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6점은 나올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때 힘든 게 다 없어지진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오. 네. 일단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엄마가 궁금하신 거 이런 것들을 좀 의논을 이제 하셨는데요. 아이 모습을 보셨잖아요. 네. 네. 어떠셨어요? 지금도 저렇게 마음에 담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. 일단 우리 금쪽이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자기가 겪었던 공포스러웠던 일들을 그 인형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. 이렇게 던져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이가 여전히 그때 그 아동학대 사건이 금쪽이의 일상에 영향을 아직도 많이 주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. 네. 근데 이제 인간이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그 베이식 이모션이라는 게 있어요. 인간의 가장 감정의 기본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정서. 그래서 아이들이 한 만 두 살에서 다섯 살 이때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확 발달을 해요. 근데 이런 기초적인 감정이 발달을 하는 요 중요한 나이에 얘가 경험한 거는 엄청난 공포.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않는 그런 공포들을 경험했단 말이죠. 아니 얼마나 이 아이한테 나쁜 영향을 줬겠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이런 양상들을 통해서 트라우마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유치원 말고 다른 곳에 외출할 때는 괜찮습니까? 지금 센터랑 수영학원 다니고 있거든요. 그런데 갈 땐 또 괜찮아요. 네, 이렇게 거부하진 않아요. 그리고 네. 지금 다니고 있는 유치원은 담임 선생님을 너무 잘 만나가지고 예준이가 되게 좋아하고 너무 잘해주세요. 케어를 정말.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그런 선생님들도 많아 계세요. 그럼요. 아이를 아끼고 정말 아이 잘 교육시키는 분이 훨씬 많죠. 네. 여기 와서 그래도 예준이가 행동이 많이 바뀐 게 좋은 게 지금 이 정도인 거예요. 선생님이 워낙에 또 잘해주시더라고요. 극복했으면 좋겠다. 그게 다 덮어버렸으면 좋겠어. 네, 물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고 봐요. 근데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. 이게 아동학대는 정말 한 인간의 존엄성과 미래 인생을 다 말살시키고 영혼에 깊은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.